K-스타일 10주년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。 10년 전에는 아마 연습생으로 연습을 몬스타엑스 데뷔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테고 지금 연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그땐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. 10년 후에 10년 후에는 제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아마 제 음악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도 같이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제 거를 좀 많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2022년 올해가 지금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. 앞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제 음악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솔로 제 기회 말고도 몬스타엑스로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일본 문배분들 올해 뵙고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